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앞서 내 안에 고백해야 될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경건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니 한 번 더 외칩시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와
합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고.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기도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고.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잃어버린 자에게는 아버지의
주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다신 길을 가고 걸어가게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예수 의왕이여 이곳에 오셨소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나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20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험난한 파도와 위험 속에서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일어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금융위기에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만 풀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풀린다고 우리의 병든 영혼까지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물질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쳐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에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양육간에 강건한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찬양대와 찬양할 때 주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 성가대원들이 성령의 교제를 통해 더 큰 은혜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앞두 자리로 서로 축복하며 보죠. 세상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망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5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52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람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다니엘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용기의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두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매 삶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주부 사이에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금요일날 저희가 우리 여리고 기도회 때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생명에서 말씀 전하는데 7월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제가 위에 이름표를 안 붙여서 신청하신 분들 6개월에 저희가 2만 원 집값을 받고 주문하신 분들 저희가 색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30분 좀 미뤘어요. 우리 또 그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잠 일리고 막 그래서. 그래서 8시로 수요일과 금요일을 8시로 30분을 늦췄습니다. 나중에 또 상황 봐서 또 일찍 되면 땡길 텐데요. 8시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수요일 금요 기도회를 8시로 저희가 조금 30분 늦췄습니다. 좀 늦게 오실 분들이 많으셔서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막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막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게 돼서 8시로 30분을 늦췄고 우리 위에서 뭐 영어 성경원이나 수업도 뭐 다 좀 늦게 끝나고 그래서 8시로 수요일 금요일 이번 주부터 8시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는 우리 강서 교구협의 임원들 일일 수련회로 강화에 그 교동 가는 쪽에 양사면의 등촌제일교회를 성결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수양관이 있어요. 야 거기 가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 임원들 하루 수련회 하고 왔는데요. 한 40명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또 수련회 참석했는데 저희 교구협회가 잘 모여요. 이 강서구의 우리 교회연합 모임인데 예배도 연합예배도 한 달에 한번 쉬지 않고요. 꼬박꼬박 드리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조창기도회를 발산동교회 발산역협회 통합측교회에서 60여 명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뭐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그 통합측에 이제 그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 회장님이신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서구에서 한 두세 번째로 큰 교회예요. 교인이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우리가 과거에 신사참배 다 뭐 감리교나 뭐 통합측이나 합동측이나 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요 예배드리다가 도중에 12시 땡하면요 신사참배했어. 옆에다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매달아 놓고 일본 황제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예배 도중에 그거 우리가 참 죄인 거를 알면서도 타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예배를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방역 관리하면서 수천 명이 지금까지 예배드리지만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에 뭐 교회마다 또 이렇게 또 한두 교회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7만 개요. 7만 개 몇 개라고요? 7만 개요. 교회가 얼마나 강서구만 해도요 여러분 등록된 교회가 500개가 넘어요. 강서구만 해도. 여러분 그 수만 명의 교회가 그 중에 뭐 한두 개 몇 교회 그냥 확진자 나온 것만 해도요 감사한 거예요. 그 많은 수만 명의 그 교회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경수 교구협회에서 우리 조창기도회 갔고 또 수련회도 하고요. 제가 뭐 누가 오겠나 했더니 아유 다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레크리에이션도 하고요.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는데 아주 은혜 받고 왔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희 서울 남년에 우리 감신 동문 우리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작년부터 계획을 했어요. 우리 올해 처음으로 수련회 한번 하자. 그래서 원래는 해외에서 일본에서 하려고 그랬다가 해외를 갈 수 없어서 강릉으로 그 경포대 앞에 스카이베이 호텔 있는데 거기서 2박 3일 동안 제가 강릉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월화수는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어제 그 강서지방 임원 모임 했는데 그 감리사님들이 원래 유럽으로 해외 연수 가기로 했던 게 이제 못 가니까 1박 2일로 수안보에서 호텔에서 수련회를 이제 감리사님들 뭐 사모님들에서 한 30여 명 수련회를 했는데 수안보에 호텔에 손님이 하나도 없더래. 그 수안보에 아예 그냥 거기 관광지잖아요. 그냥 호텔을 전세 내고요. 손님이 하나도 그냥 차가 다니면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그러더래. 음식점에도 사람 하나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관광지나 지금 제주도만 막 미어 터지게 모이고요. 다른 데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또 수련회 다녀오는데 또 잘 다녀올수록 목사님들도 모이면요 다 마스크 쓰고 모여요. 아무튼 잘 철저하게 관리하고요. 이번에도 그 목사님들 감리사님들도 수안보 가는데요 원래 차로 이렇게 한 차로 가야 되는데 다 개인 차로 가더래. 서로 조심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요 여리고 기도회 제가 6월 5일부터 이게 7월 10일이 아니고 17일이에요. 7번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7월 17일 재원절까지 총 7번 모이는데요. 지난 그 금요일에 크리스티 김 선교사 그 월화수목 가평에서 세미나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받아서 나눴는데요. 영상 3일 만에 조회수가 5만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2시간 강의 금요일날 들었어요. 그리고 2부는 제가 설교하고 이번 주도 금요일에 크리스티 김 선교사 내적 치유 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들으신 분들 은혜 되셨습니까? 네, 되셨어요. 우리 구집사님 또 이예순 권사님 우리 신은정 집사님 세 명만 나오세요. 우리 잠깐 소감을 나누겠어요. 나오세요. 그냥 짧게 구집사님 먼저 나오세요. 우리 크리스티 김 그 세미나 들었죠? 우리 내적 치유 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소감을 좀 나누세요. 우리 제가 그 여러분 카톡이나 교회 밴드에다가도 저희 금요일 날 들었던 거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꼭 들으시라고 제가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네. 아, 저는 지금 네 번째 참석하는데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은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 상처받은 얘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이 그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깨달으면서 또 용서도 빌고 제가 또 겪었던 거 했고 또 집에 와서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7번 남았는데 아니 3번 남았는데 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고 우리 신혜정 씨도 나오세요. 우리 그 크리스티 김 선교사 내적 치유 그 소감을 좀 얘기하세요. 2시간짜리 강의를 잘 들었는데 못 들으신 분은 영상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연중 이전에는 이제 초기 후기에 이렇게 그 외부 강사 그런 예배를 밖에 가서 이렇게 듣게 해주셨었는데 올해는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안에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아직도 제 속에 아직 더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그 말씀하신 기준에 듣다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그런 방향도 설정할 수 있게 됐었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크리스티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느꼈냐면 무의식의 말을 한다는 거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많고 아무리 권사라도 아이들한테 말을 생각 없이 하는 우리들이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계속 이렇게 새소리만 들으면은 놀랜대요. 그 놀라는 게 뭐였냐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저기 아버지가 옛날에 그 필리핀 이게 뭐 저기래요. 그 플라 저기 그 뭐지 그 쇠 막 나는 거 그런 집인 예 그런 집인데 양은이죠. 그런 집인데 아버지가 아기가 있을 때 엄마를 폭행하고 그걸 계속 두드렸대요. 근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그거를 계속 들었대요. 들으니까 나이가 40이 돼도 그거에 계속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것 가운데 우리가 말을 무의식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가운데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웠으시고.
저희가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저희가 뒤에 그 선교원금 봉투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선교원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선교주일로 저희가 지키니까요. 우간다,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이제 우간다에서 제 친구 그 선교사가 선교 편지를 네 장을 보내왔어요. 이거 제가 게시판에 붙여놓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칼라 복사기 칼라 복사가 돼서 아주 인쇄가 잘 나오죠. 그래서 사진하고 소식을 보냈습니다. 우간다에서 산 지 10년이 되었는데 우간다 정부에서 식량을 받았습니다. 1인당 옥수수 가루 6kg, 콩 3kg, 5인 가족이라 꽤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식량 지원은 우간다 전 지역이 아닌 캄팔라 일부 지역에만 이루어졌고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내에 물건이 없어지고 막 옷, 신발, 우간다 안에 자전거, 막 도난 사건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 가정은 뒤에서 날아온 돌로 자동차 뒷유리가 깨진 일이 있었다 그래요.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의 좋은 모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과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식량 지원 받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 이제 게시판 보시면서 우간다 선교 소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월 권사회의는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권사회의 하겠고요. 12시에는 점심 식사 하겠습니다. 2020년 맥주 감사 주일. 원래 이제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인데 저희는 항상 7월 셋째 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7월 셋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성경에서 수확 후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농사 지낼 때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드리는 감사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지난 6개월간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가정과 사업장, 직장, 또 자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해 또 6개월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신은정 집사가 혼자 준비를 했대요. 카레라이스. 예,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예, 요즘에 이제 음식을 이제 쉽게 요즘 목사님들도 모이면 도시락 먹더라고요. 모여서. 그래서 카레라이스 원푸드로. 우리 지난 주일은 방성환 집사님 과정에서 짜장밥을 보니까 제가 그때 불과 2시간 동안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사진 제가 몇 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띄워주세요. 전체 화면. 우리 밖에 동기 집사 어디 갔어요? 에? 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설교를 듣고 가야지. 우리 박계동 집사 생선가게 제가 그때 왔다 갔네. 생선가게 저기 그 오살리 기도원 가는 중간쯤에 그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때 며칠 전에 갔었는데 할머니들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많이 이렇게 손님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파주에 또 가정에도 신방을 갔고 둘째 아주 귀엽죠. 신방 가서 사진 찍었어요. 여기가 그 예성교회라고 그 공항동에 새로 개척한 목사님 교회에 제가 또 대표 기도를 맡아가지고 그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감리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장로님들 공항교회 부목사님 계신 분이 또 개척을 하게 된 거라서 공항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목사님 임원들 또 마스크 쓰고 또 공항교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이리에서 익산에서 오셨는데 또 김태근 목사님 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사모님 또 가족들 함께 개척 예배 제가 또 가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요즘에 여리고 기도회 우리 밤 12시 반까지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석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야외 가는데 우리 굉장히 더웠죠. 우리 여기 서울식물원 앞에 여기 물고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 밥 주고 빵다방이라고 우리 그 원당의 베이커리 카페 가서 우리 빵
광주산 열심히 빵 잘라주시고. 여러분 암만 코로나라 해도요 베이커리 카페 가면 사람 미어 터져요. 자리가 없어. 한참 기다렸다가 겨우 자리 맡았어. 그래도 온유, 온유 잘 크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 애들 열심히 잘 먹입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큰 했었고요. 빵 잘 먹었습니다. 밖에서 사진도 찍고 한 달에 한 번은 야외를 갈 겁니다. 7월 달에도 셋째 주에 더우니까 실내로 또 베이커리 카페로 가죠. 그것도 우리 방 집사님이 또 예전에 또 우리 골프장을 또 구경시켜 준다고 한양 CC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만든 데래요. 골프장 또 구경했어요. 구경하고 왔습니다.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그 강화에 그 등촌제일 수영관에 가서 또 굉장히 많이 왔죠. 제가 또 소개하고 이타구 목사님 교회에서 또 식사 다 준비해 주시고 여기 한 150명 들어가서 이렇게 수영관 여름 겨울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뒤에 오디 나무에서 오디도 땄어. 막 나무 흔들면 오디가 떨어져. 선물도 엄청 받고. 이분이 이제 강화에서 그 건강 무슨 세미나 하시는 분인데요. 건강에 대한 제가 세미나 들었어요. 그 단식에 대한 거 제가 들었는데요. 굉장히 도움됐어요. 그래서 언제 교회에서 이분 초청해서 이분이 강화에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단식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단식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을 하는지 이분이 건강 박사예요.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세미나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볼링 게임 또 하고 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윷놀이 했어요. 윷을 안 하고 주사위로 또 보세요. 혜긴이가요 뭐가 세 번 나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이겨버렸어. 혜긴이가 그냥 이번 주에 우리 발산동 교회 그 이화여대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 그 앞에 발산동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우리 기도회를 또 한 달에 한번 조창 기도회를 잘 모여요. 또 여기서 원로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신천지 이단 종식을 위해서 또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강서구민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매달 금요일에 모여서 우리 회장님 또 월드비전에서 또 어려운 가정 위해서 또 전달식도 하고 아 제가 동대표 회장 됐다고 이제 그 임명장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맨 왼쪽에 그 젊은 여자분이 소장이에요. 우리 아파트 소장 가양동 사신데 그 옆에 두 분들이 권사님이야. 한 분 선관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분이 이제 그 남자 옆에 왼쪽에 그 여러분 사진에 오르고 계신 분이 이제 회장님이에요. 네, 이분이요. 우리 강서구 유지야. 하여튼 뭐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회장이고 제가 총무인데 이분을 전도해야 돼. 얼마나 그냥 예. 제가 일부러 사진 보여드리면서 또 옆에는 또 저희 앞집에 순복음 권사님 예. 그래가지고 아파트 동대표 당선증을 받았어. 참 내가 살다 별 당선증을 다 받네. 내가 이거 왜 하냐면요. 지역 전도하려고 그래. 그래 제가 이 옆에 계신 그 머리 살짝 염색. 그분 전도하면요. 방화동이 다 전도돼. 할렐루야. 그래서 따로 불러서 내가 또 얘기 좀 하네. 이분이 하여튼 강서구 다 알아. 한 20, 30년 사신 분이야. 그래가지고요. 네, 꺼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역사회 또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이제 동대표 회의하는데 이분이 통장도 하고 뭐 지역 제가 방화동에 살면서 뭐 실제로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뭐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뭐. 그래서 이 주민들을 좀 이렇게 또 인사하고 또 좀 이렇게 하여튼 저 권사님들이 한 세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목사님 하는데요. 그 회장은 불신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총무라고 아주 그냥 식사할 때 저보고 물 따르래요. 나이 제일 어리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지역사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귀한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우리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또 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저희가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남상훈 사님 부천으로 이사하셨다고요? 네? 월요일날 이사하셨어요? 네. 우리 월요일날 이사하셨어요. 잘 우리 부천에서 또 잘 지내시고 또 주일날 우리 교회 열심히 오시도록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뒤에 윤수연 집세요? 누구예요? 예? 네? 윤수연 집세요? 네, 마스크를 지금 마스크를 너무 많이 네. 우리 오랜만에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 아. 네. 우리 또 매주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마스크를 쓰니까요. 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 봅시다. 용기의 사이클. 네, 용기의 사이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오늘 벌써 먼저 말씀드리면 용기의 사이클 반대가 뭘까요? 따라 봅시다. 두려움의 사이클. 여러분 용기의 사이클. 이 사이클이 뭐예요? 어떤 이게 원이죠. 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사이클은요. 두려움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잖아요. 오늘 아까 예수께서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크리스티김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행동의 80%가요. 무의식이에요. 그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또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 또 오랜 또 여러분 가정의 전통 또 우리 대한민국은 암만 뭐 이번 아까도 권사님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뭐 권사 장로 뭐 해도요 이 나라 그 도울이 그때 그런 얘기하더라고. 예? 진보 뭐 보수를 떠나서 이 나라는 유교 500년 그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 그냥 예? 그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물론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남성 우월주의, 아들 선호 사상 뭐 이런 거 다 유교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무의식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번에 그 히리스틱 선교사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꼭 어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상처받은 거 이것만이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 네? 그렇죠? 잘못된 전통 그것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무슨 얘기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그래요? 아유 잘하시네. 네? 자라보고 놀라가지고 뭘 뭐만 봐도 놀라요? 소뚜껑만 봐도 놀라.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어떤 사이클이 만들어지냐면 따라 합시다. 무활동. 저 이걸 이렇게 PPT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딱 자리 잡으면요 무활동. 무활동 뜻이 뭐예요? 활동이 없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Nothing do.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끔 뭐 그런 거죠. 우리 애들 상담 좀 해서 왜요? 집에만 있어요. 게임만 해요.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어디 애들 만나서 놀기라도 집에만 있어. 집에만. 활동을 안 해.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요. 그 증상이 뭐예요? 무활동.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보면 얼마나 바빠요. 원로사 목사모님은 밤새도록 그림 그리죠. 일하죠. 새벽 기도하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은퇴하셔도요. 진짜 제가 어디 가면 자랑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새벽 기도 나오시고 그냥 주일마다 축도하시고 그냥 매일 칼럼 쓰시고 원로 목사님. 목사님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에? 엄청 바쁘시죠. 제가 보니까 바쁘시니까 건강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부흥사고요. 엄청나게 바쁜데요. 은퇴하고 나서요. 뭐가 없어요? 활동이 없는 거예요. 활동이 없는 거예요. 무활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에? 꼭 이게 내가 뭐 돈 버는 일뿐만이 아니라요. 에? 이번 주에 우리 박광원 선생님하고 우리 김영성도님하고 일산에서 식사했어요. 아 음식점이요 바글바글해요. 옆에 카페 가니까요 아줌마들이 바글바글해. 여러분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세요.
대화하세요. 뭐라도 배우세요. 뭐 어디 문화센터라도 가세요. 활동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증상이 뭐예요? 무활동. 뭐가 없다? 활동이 없어요. 방 안에만 갇혀있어. 아무도 안, 전화도 안 해. 여러분,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무활동. 그 밑에 이제 또 사이클이 뭐냐? 따라합시다. 무경험. 활동을 안 하니까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라 그랬어요? 6억. 6억이 작은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한 사람이 6억이야. 6억 받아가지고요. 은행에 넣어줘도 최소 1% 이자는 받아. 맑은 거에 넣어놓으면 한 1% 이자. 0.5%라도 이자 받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워서. 땅 속에 어떻게 했어요? 파묻어놨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활동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놓고 땅에다 돈을 묻어놨으니까 뭐하고만 했었겠어요? 응? 활동도 안 하니까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 여러분 좀 실패하더라도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렇잖아요. 응? 실패할 수 있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뭐 실수할 수 있죠. 응? 무활동, 그 다음에 뭐예요? 무경험. 이렇게 이제 맨 위가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려보세요. 두려움. 오른쪽으로 가면 무활동.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무경험이 돼요. 그럼 무경험, 이제 왼쪽으로. 예? 서쪽으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무능. 경험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무능해져요. 능력이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활동을 안 해요? 오른쪽? 내려가서 뭐예요?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네. 능력이 없으니까 어디서 쓰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누가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쁜 사람이 일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바쁘잖아요. 바쁜 사람한테 일을 더 줘요. 아니, 아, 목사님, 한가한 사람한테 일을 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일도요, 일하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우리 신은정 집사 새벽에 아침에 예? 새벽에 새벽 기도한다고 어쩌면 5시 반 일찍 와 있어. 야, 애가 셋인데 예? 우리 셋째가 18개월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와요. 또 집에 갔다가 또 애들 보내놓고 또 선교원 하려고 또 오후에 또 가요. 또 저희 집에 와서 또 선교원 또 해요. 그리고 또 집에 갔다가 수요예배 드리러 와요. 하루에 세 번 왔다 갔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는 자가 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자가 전도 더 많이 하고요. 기도도 기도하는 자가 기도 어때요? 더 많이 해요. 활동하는 자가 어때요? 더 많이 활동해요. 이번에 크리스티님 선교사 들어보니까 얼마나 해외를 많이 다니는지요. 자기 마일리지가 50만이래요. 50만 마일리지. 웬만한 미국이나 호주는요, 마일리지로 다 다닌대. 하나님이 전 세계로 나를 자기를 사용하는데 에? 마일리지가 50만이요. 50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비행기 타고 50만 마일리지 다 싹 했어요? 못 다녀요. 두려움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어디, 이걸 여러분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로 이어져요? 아, 다시. 두려움은 뭐로 이어져요? 무활동. 무활동은 뭐로 이어져요? 무경험. 적어놓으세요. 무경험은 뭐로 이어져요? 무능. 무능은 또 뭐로 이어져요? 두려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다시 한번. 이것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오늘 외워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뭐로 이어져요? 무활동. 무활동은 뭐로 이어져요? 무경험. 무경험은 뭐로 이어져요? 무능. 무능은 뭐로 이어져요? 또 두려움. 이게 두려움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에? 잠실 롯데랑 뭐 어디 대형마트에서 뭐 세일한다고 뭐 사람들 미어 터지게 모였던데. 뭐 이제 뭐 한국 뭐 이게 뭐 세일한대요. 에? 백화점 가면 사람 미어 터지게 모여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활동을 못하게 하고요. 활동이 못하니까 뭐가 없다고요? 경험이 없어. 나이만 먹어요. 경험이 없어. 시간만 흘러가. 경험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또 두려워 안 두려워요? 또 두려워. 여러분 김은성도님 자식이 이런 두려움에 빠지면 좋아요 싫어요? 속 터지겠죠? 응? 유림비사님 응? 아들 둘인데 두려움의 사이클에 빠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응? 속 터지죠. 남편이 부모 형제가 우리는 두려움의 사이클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용기의 사이클. 용기의 사이클은요 용기 딱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따라합시다. 활동 액티비티가 나와요. 용기 있는 자는 뭐 하게 돼요? 활동하게 돼요. 여러분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마스크 쓰고 활동하세요. 마스크 뭐 걱정되면요 그냥 뭐 방독면이라도 쓰세요. 그래도 걱정되면요 방호복을 사서 입고 다니세요. 활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저도 이번에 그냥 족구 좀 시작했는데 2주 만에 고양시에서 족구장을 폐쇄시켜버렸어. 고양시장이 그런 건지 이재명 지사가 그런 건지 다 폐쇄돼버려. 족구 좀 모이지를 못해. 그러나 목사님한테 야구라도 하러 갑시다. 스크린 야구를 처음 가봤어요. 목사님, 저 예양교회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저랑 특징이 용기가 있어. 우리 둘이서라도 운동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스크린 야구 막 열심히 막 야구 쳤는데 막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게 못하겠다. 내가 또 피아노 쳐야 되는데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야구했다가. 여러분 용기가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활동을 하면 또 뭐가 생겨요? 따라합시다. 경험. 활동을 해야 뭐가 생겨요? 경험이 생기죠. 집에만 있으면 무슨 경험이 돼요? 방 안에만 앉아있고 잠만 자면 무슨 활동이 경험이 생겨요? 누구라도 만나야죠. 한강이라도 걸어다니세요. 등산이라도 하세요. 어디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세요. 경험이 생겨요. 그럼 경험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따라합시다. 유능. 무능이 아니라 뭐가 돼요? 유능이. 경험이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제 이해되시죠? 용기. 따라합시다. 용기. 두 번째 뭐예요? 활동. 활동 그 다음 뭐예요? 경험. 경험 그 다음 뭐예요? 유능. 그 다음 뭐예요? 다시 또 유능해지니까 뭐가 돼요? 용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의 사이클.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유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용기가 생겨.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용기예요. 전도도 용기예요. 성경 통독도 용기입니다. 랩티자로 인사합시다. 두려움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십시오. 용기의 사이클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의 사이클은 뭐냐?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뭐 실패했던 거, 옛날에 뭐 잘했던 거, 옛날에 다 뭐하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뭐하라 그랬어요? 잊어버리라. 따라합시다. 잊어버리라. 따라합시다. 옛날의 성공도, 옛날의 실패도 다 잊어버립시다. 뭐하라고요? 잊어버려서 뭐 옛날에 뭐 잘했던 거, 뭐 옛날에 뭐 실패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새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까? 새로운 인생이 뭐예요? 새로운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응? 어제 오랜만에 원래 어제 처제들하고 애들하고 롯데월드 가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이번 주에 뭐 시험도 있고 뭐 숙제도 많다 그래서 다음 주로 미뤘어. 근데 오랜만에 낚시 좀 하려고 했다가 용기 집사 만나가지고 이제 뭐 정비하고 밥 먹었다가 밥 먹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 너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가지고 용기 집사 제가 보더니 새 옷을 입어야 되겠다. 갑자기 그냥 보다가 옷을 샀어. 그래서 어제 옷 샀어. 용기 집사 박수 한번 해. 새 옷을 입어라. 새 옷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디 가면 만날 때마다 옷 두 벌씩 사자. 옛날 옷 다 모아버리고 옛날 옷 싹 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라? 여러분 새 옷 입으면 마음이 어때요 좀? 새로우시잖아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제가 골라준 거예요. 두 벌 샀어. 다음 주에 또 입고 올 거예요. 만날 때마다 쇼핑하자 그랬어요. 새 옷을 사자.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거 오래된 거 다 버리세요. 근데 저도 요즘에 그냥 교회 정리만 하면 다 버려요. 그냥 한 박스씩 버려요. 한 박스씩.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낚시도 못하고 홍기 집사 옷 사다가 그냥 쇼핑하고 집에 다시 교회로 왔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에 관한 이 성경 저희가 지난주에 다윗 다 보다가 못했죠. 우리 오늘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50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보세요. 다윗이 누구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뭐 칼을 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누구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근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우리를 뭐하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어때요? 달리며. 할렐루야.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달렸어요. 뛰었어요. 다윗이 뛰어갔어요. 적들이 달려올 때 다윗이 더 빨리 달려갔어요. 여러분 용기 있는 자는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 서대문 저희 감신대에 있는 데가 그 맞은편에 옛날에 예? 거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오기 전에 있던 그 서대문에 있었어. 그 서대문 사거리에 옛날에 예? 그 경찰들이 이렇게 신호하면요. 그 옆에는 우리 감리교 오래된 게 정동교회. 예? 또 그 옆에 건너편에는 또 장로교 오래된 게 세문안교회. 예? 그 당시요 이렇게 서대문 사거리에 사람들이 딱 버스 타고 내리면요. 감리교 장로교는 늘 그냥 걸어다니는데요. 순복음은 가방 들고 뛰어다녔대. 왜? 앞자리 맡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경찰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경찰한테 교회를 가려면 어디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가는 교회 저쪽으로 가는 교회 교인들은 걸어가는데 저 위쪽으로 불광동으로 가는 쪽에 교인들은 뛰어다닌다고.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뛰어가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뛰어오시기 바랍니다. 발걸음이요. 기뻐서 뛰어와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그냥 던졌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여러분 용기 있는 자는 이번에 크리스티 김 선교사 강의 들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상처와 트라우마와 어둠 속에 있는 자는요. 걸음걸이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눈빛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빛에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모임 같은 경우는 일찍 가세요. 그냥 미리 가서 앉아있으세요. 뛰어가세요.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선두주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기회예요. 오히려 이때 여러분 믿음으로 막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뉴스에서 두 사람의 예? 두 아이들의 그 저거를 들었어요. 한 아이는 예? 학교 안 가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은 학교 하루 이틀 가고 안 가잖아요. 한 아이는요 중고등학생 그 이렇게 기자가 인터뷰했는데요.
하나에는 학교 안 가니까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PC방에서. 하, 뭐 학교도 안 가니까 뭐 게임해야지. 그러고 인터뷰를 해요. 하나에는요 공부를 해요.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뭐. 그러면서 그 아이 인터뷰는 뭔지 알아요?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지금 이럴 때요 공부 더 해가지고요 이때 성적을 올려야죠. 이렇게 얘기해. 내가 깜짝 놀랐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학교 안 가고 똑같이 노는데 한 학생은 어디 가고? PC방에? 게임하러 가고. 야, 학교 안 간다. 좋다. 집에 부모도 없겠다. 한 학생은 PC방에? 게임하러 가고. 남들 놀 때 뭐 하자? 공부하자. 이때 공부해야죠. 이때 노력해야죠. 이때 성적을 끌어올려야죠. 남들 놀 때 이때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더 올라가요.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해야죠. 야, 제가요. 진짜 그거 제가 뉴스 틀어주고 싶었어. 성도, 야,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게임하러 가고 한 사람은 독서실을 가냐, 공부하러 가냐 말이야. 뭐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부모가 똑같아도요, 자식들이요,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감옥에 있어도요, 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여러분, 그 김구의 백범일지, 이승만 선생의 독립정신 그 책이요 다 어디서 쓰여졌어요? 감옥에서 쓰였어. 감옥에서. 나는 그 제가 이승만 독립정신 책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거였어. 편지 쓰고 가만히 댁에다 숨겨놓고 편지 쓰고. 그래서 그 책은요 오타가 많아. 근데 그냥 낸 거예요. 왜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썼기 때문에 막 시간도 안 맞고 막 그래. 백범 김구 선생님도 또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글을 쓴 거예요. 그게 오늘날 책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책을 쓰죠? 두꺼운 책이에요. 야, 대단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성경을 쓴 거예요? 감옥에서. 신명기가 어떤 책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책이에요. 모세오경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래 들어가지 말래요. 너 못 들어가. 거긴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질 내고 에이씨 지금까지 하나님 믿은 거 소용없다고 후회하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후손들을 위해서 성경을 써요.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모세오경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바울 서신 없었을지도 몰라요. 전도하기 바쁘니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누가 드러난 거예요? 다윗과 같은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더 뻗어나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혜진이 데리고 2시간씩 운동시켜요. 학교 안 가는데 막 운동이라도 추가로 시키는 거예요. 아니 뭐 학교 안 가는데 집에서 놀면 뭐해. 운동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집에서 놀면 뭐해.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지금 학교 안 가는. 막 저런 것이 2시간씩 운동해요. 뭐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걸어갔어요? 달려갔어요? 따라합시다. 달려갑시다. 뛰어갑시다. 여러분, 발걸음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칼로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맷돌, 그 조그만 돌멩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멩이 뭐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습니까? 누가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다윗의 뭐를 보고? 용기를 보고. 여러분, 다윗,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뭐 한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저희가 지난번에 여리고 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로마서 16장에 말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수를 뭐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고 승질 내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용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키가 2m74cm. 골리앗은 머리에 투구를 썼어. 몸에는요, 갑옷을 입었어. 다리에는요, 노수로 만든 예? 그 각반을 찼어요. 어깨에는 예? 창을 메고 있었어요. 그 골리앗이 가진 창의 무게가요, 7kg래요.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들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군사를 나한테 보내서 싸우자고요. 40일 동안을 그 앞에서 협박을 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두려움에. 왕도야 다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덟 형제 중 다윗이 첫째예요? 막내예요? 막내. 야. 여덟 형제 중에 막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형 세 명의 형은 골짜기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빵과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심부름하러 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소문 듣고 싸우러 간 거예요? 아버지의 뭐를 들었어요? 심부름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전쟁터 위기야 무서워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순종했어요. 음식 가지고 형들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봤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왜 형들은 골리앗을 죽이러 나가지 않습니까? 왜요? 무서우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내가 죽이러 가겠습니다. 형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다만 다윗이 첫째고 동생들이 그랬으면은 좀 그럴까요? 근데 형들이 있는데 여덟 형제 아들만 여덟 명이야.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왕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어. 왕이 불렀어요. 말합니다.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왕이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이, 야,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는 10대 소년이야. 응? 오늘날로 말하면 중3이야. 고등학생이야.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저는 전에 곰도 죽였습니다. 사자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도 죽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기억에는 어떤 기억이 있어요? 에? 곰도 사자도 그 위기 가운데 뭐 늑대도 있었겠죠. 뱀도 있었겠죠. 어떤 무서운 것도요. 다윗이 싸우면 다 어땠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다윗의 생각에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의 사이클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울왕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라. 그러나 갑옷이 다윗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다윗은 평상시 입던 대로 그냥 티 하나에 그냥 반바지에 나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팡이 들고 돌멩이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새총 가지고 간 거예요. 이러면 새총으로 죽일 수 있어요? 사람? 어떻게 죽여요? 다윗이 골리앗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목을 벨 것이다. 골리앗이 몸을 천천히 움직여서 다윗에게 가까이 와요. 골리앗은 어슬렁거리고 오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를 향해?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맷돌이든 새총이든 맞추려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맞추는 게 쉬워요? 달려가면서 맞추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새총리나 뭐 물맷돌 주면요, 돌멩이 던지려면요 가만히 예? 던지는 게 쉬워요. 달려가면서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면서 던졌대요. 이거 맞을 확률 진짜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달려가면서 여러분 그걸 맞춰요? 근데요, 돌을 꺼내서 달려가면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어요. 골리앗의 이마를 맞고 돌에 맞아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마 골리앗이 깨났으면 난리 났겠죠. 한 방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그 순간 죽었어요. 골리앗의 칼집에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요,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아니, 10대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의 목을 잘라요? 야, 많이 해본 솜씨죠? 응? 곰이나 사자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싸워 이긴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은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죽는가요? 한 명의 선두주자, 프론티어, 이 영웅 다윗이 나오니까요,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윗이 딱 승리하는 순간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로 바뀌어요? 용기로 바뀌어.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면 용기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한마디로 두려워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세요. 귀신 역사 쫓아내세요. 근데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 무슨 설교 듣다가도 그런 얘기하더라고. 자기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요,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런대요. 목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부흥 강사라도요, 두려움이 찾아. 그럼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뭐 누구한테 뭐 기도받으러 가겠어요? 자기 머리에 가슴에 손 얹고요, 방언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아,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 그때는 예수님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마귀고 귀신이고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내어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내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용기가 찾아오니까 막 신이 났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다녔대. 네? 머리를 잘라가지고요 들고 다녔대.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이야, 이것은 뭐예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용기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섭시다. 문제 앞에 담대함으로 부딪힙시다. 도망가지 마세요. 머무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전할 때, 예?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진정한, 따라합시다. 진정한 벽은 외부의 벽이 아니라 내부의 벽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뭐 누구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남 핑계대, 환경 때문에, 아니, 여러분, 언제나, 예? 환경은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만 드리고 마치게요. 20년 이상 알코올 중독에 빠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20년 이상 알코올 중독, 술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알코올 중독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단계들을 거쳤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단계가 두려움을 이겨라. 중독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중독이 없으면 나는 꼭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술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 술 뺐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래요. 응? 게임 빠져 게임 난 두려움을 응? 없이 하라.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래서요, 그분이 고백.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꼭 죽음을 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를 붙드는 벽은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공포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요,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보여지는 것 중에 우리의 내면으로 쫙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면의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기회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동전이 앞뒤가 있죠. 앞에는 두려움인데 뒤에는 뒤집으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회.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쌍둥이와 같아요. 두려움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기회입니다. 두려움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상처, 아픔, 과거의 실패, 이것이 다 두려움이 되고, 사람들의 말, 부모, 형제의 말, 야, 뭐 우리 집안이 뭐 잘 되겠냐,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는 맨날 가난하다, 그런 말들, 뭐 너가 되겠냐, 부정적인 얘기들.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이 물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소방수가 불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또 요즘에 그 의사, 간호사들이 바이러스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못하죠. 이번에 이예순 권사님 면허 땄다 그러더라고. 박수 한번 했어요. 몇 번 떨어졌죠, 권사님? 바로 도로 두 번, 7.8km? 총 7번 떨어지면 이것저것 다 합해?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요, 몇 번 떨어졌다고 포기했으면 되겠어요? 우리 옛날에 희준 사님도 간증했잖아. 그 뭐 자격증 따는데, 그렇죠? 제빵 자격 여러 번 떨어졌어. 여러 번 떨어지면 주변에서 더 하라 그래요? 그만두라 그래? 그만두라 그래. 저도요, 필기, 뭐 운전면허 필기 떨어졌다니까 한 문제 차이로. 아, 아버지가요. 세상에 그런 거 떨어지는 애도 있냐? 막 저주를 하더라고. 그래서 공부했는데도 떨어지더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나 참 창피해가지고 온갖 저주를 다 들었어 그때. 막 죽어야 되나 막. 운전면허 필기 떨어졌다니까 나도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돼요. 한 번에 붙었다고 또 교만하지 마시고. 하여튼 떨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운전면허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스키 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뭐 그러잖아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라 그러잖아요. 수영하다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 모든 실패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 기회를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인생에 그래도 뭔가 기억에 남는 순간 보면요, 여러분이 다 용기로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라요. 뭐 벌써 우리 목사님들 뭐 내년에도 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또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심해요. 뭐 작년에는 일본, 이번에 또 북한, 또 얼마 전에 또 미국이 또 방위비를 줄였으면 중국이 또 뭐.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또 사업과 직장에 대한,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또 주변에서 어렵다고, 불경기라고, 경제가 어렵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온갖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들 뿐입니다. TV 뉴스에서는 온갖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 말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두려움에 온 나라 백성들이 사로잡혔을 때 유일하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다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회사에서도 다윗같이 용감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인 프론티어가 되게 하옵소서. 선두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머뭇거릴 때 우리는 달려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용기의 사이클을 가집시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찬양하고 예,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주만 제지 벗고 보니 슬픈 나를 이 세상도 전부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도 날도 가깝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영이나 하늘나라 또 큰 산이 거친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딘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가 하늘나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한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모든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내 안에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두려움의 사이클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무활동, 무경험, 무능함 속에 하나님 모든 사로잡힌 자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두려움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에 빠진 그 사이클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용기의 사이클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의 사이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일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물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만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성교할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제목 있습니다. 소원 예물 있습니다. 또 일천번째 오늘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시켜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과 또 상처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도 떠나갈지어다.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뛰어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달려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에 있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선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로속히 통일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어때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의 나라 민족의 치유와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